모한, 내일부터 집에 있을 필요 없다. 출근해. 여보. 도은이. 네, 아버지. 아까 왜 그랬어? 너도 모아가 창피한 게야? 아닙니다. 그 상황에선 모아도 어머니도 다 난처하실 것 같아서. 그걸 몇 명이라고 해? 네 엄마 하나로 족하다. 한 번도 그따위 짓 하면 용서 못해. 죄송합니다. 아니 왜 애꿎은 돈을 잡아요? 사위원 앞에서 모아가 실수라도 하게 되면은 그 입 다물지 못해. 내가 생각이 짧았어. 다 내 잘못이야. 태진아, 이번 주 안으로 모아 정식으로 공개할 거니까 준비해. 모아가 어떠는데 그렇게는 못해요. 왜? 못할 게 뭐야?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모아가 제가 어떤 일 했는지 알아요? 제 룸사롱 다녔어요. 감쪽같이 잘 두서 이분에 참 어이가 없어서. 어머니, 그건 오해입니다. 모아는 그냥 주방에서 설거지만 한 거예요. 네가 봤니? 설거지만 했는지 룸에서 술을 따랐는지 네가 봤냐고. 모아야, 네가 사실대로 말해봐. 네, 저 술집에서 일했어요. 하지만 부끄러운 짓은 한 적 없습니다. 그럼 됐다. 모아가 술집을 다녔든 그보다 더한 짓을 했든 그건 다 우리 도은이를 위해서 한 거야. 내 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집에서 나가! 여보! 모아, 밥 먹어. 여긴 네 집이야. 누군 눈치 볼 거 없다.